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이다기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은평성모병원 최범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성 신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가 궁금해요.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사실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뭐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신장은 특별한 정밀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흔히 하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 혈액 검사만으로도 당뇨병성 신증을 갖다가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체크해서 당뇨병성 신증을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성 신증의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은 이해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우리 흔히들 소변 검사 스티구라는 것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고요. 요 화학 검사를 통해서 미세 알부민뇨라는 것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알부민뇨가 하루에 30에서 300mg이 나오면은 저희가 당뇨병성 신증을 갖다가 진단 내릴 수가 있고요. 이거와 별개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혈청 크레아틴을 체크한 다음에 사구체 혈과를 갖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걸 저희가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뭐 어떤 특징적인 환자들이 있나요? 이것이 특히 나타나는? 저희가 이제 많이 나타난 환자를 알면은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는 어떤 환자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당 조절 잘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혈압 조절, 그다음에 체중 조절을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의 나타나는 여부는 이제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면서 자기 당뇨병 신증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서 은평성모병원 최범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